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이쪽 자투리 공간은 화장실로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임의로 한번 디자인해봤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주방 공간. 수전이랑 싱크 모두 말씀하신 브랜드로 설치했어요. 그리고 상부장이랑 상판은 고객님 사용하시기 편한 높이로 따로 제작했고요. 그때 말한 수압 문제는? 펌프 공사 다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저건... 이 조명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모던한 전체 컨셉 깨질까봐 포기하셨잖아요. 이곳 주방 팬트리는 온전히 고객님 공간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세상에, 사실 내내 아른거렸는데 고마워요. 제가 할 일인데요 뭐. 언니! 그 전등 반응 좋았구나? 와, 언니 우리 어디 여기 구석에 멍석 깔고 투잡될까? 에휴, 표정 보면 딱이지. 이번에도 언니 덕분에 어떻게 잘 넘어갔어요. 물건 들여온 내 덕이냐? 잘 골라간 네 덕이지. 어떻게 새끼 잘 있나 볼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맨날 눈으로 침 바르지 말고. 아유, 결혼하면 지금 집은 누추해서 감히 드릴 수가 없네. 일단 이 귀한 몸 매시려면 거실이 있어야지. 거기다 살포시 올려놓을 빈티지 원목 가구 있어야지. 그런 가구 놓으려면 집에 채광 통풍 줘야지. 또... 아! 핑계도 많다. 씨. 아 맞다. 수아야, 너 글 좀 써라. 글이요? 무슨 글? 왜, 내 후배 중에 편집자 있다 그랬잖아. 월간 플레이스. 이번에 현직 디자이너들한테 에세이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얘기했지. 아유, 월간 플레... 저 욕먹어요. 무슨 쬐까는 건축사 대리나부랭이가 그런 데다 글을 실어. 이미 한다고 했어. 그런 줄 알아. 아니면 네 새끼 확 팔아버린다? 아이... 주제가 뭔데요? 내 인생의 집.